스즈키 노트다 바로. 응? S750이 심지어 디튠 들어갔죠? 디튠 들어간 엔진이지만 스즈키 혈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즈키 좋아하는 게 하잖아요. 홈홀로케이션하고 각종 레귤레이션 때문에 750cc 클래스를 없애기가 좀 그랬단 말이지. 750cc 클래스가 유지하고 있는 메이커가 저는 스포츠성을, 그러니까 그 스포츠 바이크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와사키는 이제 뭐 안타깝게도 세븐날 이후에는 없어지긴 했지만 그나마 홈홀로케이션으로 한정판 생, 그러니까 잠깐 판매했던 뭐 누구네 그 뭐 저 저 뭐 저 뭐 R7인가 뭔가 카는, 아 잠깐만 있어봐라, 안 되지, 내가 MT 타고 있는데. 뭐 아무튼 어 혼다는 뭐 750cc 클래스 그 레플리카는 쥐뿔도 없었어요. CBR750R이 어디 있노? 없어 없어. 혼다는 그래서 안 되는 기라. 뭐 아무튼 그래서 가와사키하고 스즈키는 굉장히 높게 사는데 그나마 끝까지 생존시켰는 거는 스즈키다. 스즈키에 보면은 스즈키에서는 굉장히 알천, 내가 이게 최근에 영상을 아직 공개는 안 했지만 지난번에 그 우리 그 뭐냐 라방띠 이야기를 했었어요. 700 슬레드 R750 같은 경우에는 알천의 아버지다. R750이 엔진의 스트로커, 그러니까 스트로크를 늘렸어요. 물론 보호도 같이 맞춰서 늘렸는데 그 엔진 베이스로 스트로크하고 보호를 조금씩 비율에 맞춰서 늘려서 나온 엔진이 최초의 R1000입니다. GSX R1000. 그 전에 있었던 GSX R1100이라는 모델이 있었지만 그 모델은 거기서 딱 끝이 나고, 애초에 그 밑에 있었던 R750을 베이스로 그만큼 스즈키가 얼마만큼 스포츠성 이런데 진심이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그래서 스즈키에서는 7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는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중에서. 그리고 그만큼 스즈키스러운 소리, 스즈키스러운 감성을 제일 잘 표현해주는 게 스즈키에서 750cc 클래스예요. 아. 스즈키의 참맛은 스레드, 7반을 타야 된다. 근데 그거 타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직진 병신입니다. 최경생님 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 CBR650R이랑 닌자650이랑 어느 게 어떻냐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카톡.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준리터라니, 그냥 미들입니다. 750은. 750cc, 600. 얘네들 그냥 미들 클래스에요, 미들. R750이죠. S750. 그러니까, GSX R750. 단종됐지만. 의아겠노. 스즈키가 근데 미들 클래스, 애매한 클래스는 지금 다 없애고, 그, 한 가지 굵직굵직한 요걸로만 지금 밀 것 같아요. R1000 같은 경우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없애고. 그렇지. 빠따 공구도 좋죠. 근데 빠따 공구 중고 가격이 너무 양심이 없습니다. 빠따 07도 그렇고. 맞습니다. 근데 출력이나 이런 게 다는 아니에요, 사실은. 감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토바이에서는. 아, 시마노. 그거 정말 심하노. 끝났지, 뭐. 22년? 아, 아직 여전히 생산 중인가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를 중단했나 보네. 문제는. 2022년인데, 이거 지금 잠깐만 있어봐라. 19년도? 네. 아니, 이거 사골인데? 이거 2010몇 년식이고. 지금 안 바뀌고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안 되는데 해외에서는 아직 판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식으로 글로벌 사이트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보니까. 근데 졸라 싸네. 역시 천조국인가? 글라디우스 좋죠? 지금 현행 SV650의 전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급형 SV650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SV650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은 없어요. 엔진이나 이런 거는. 예, 글라디우스 좋은 오토바이입니다. 예, SV650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냥 SV65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급형 SV650. 그, 아십니까? 다마스도 스즈키 혈통인 거?
네. 나마스는 스즈키 캐리의 후손입니다. 한국형 후손. GM 대우에서 팔았던 차들, 스즈키 차들입니다. 다마스. 우리나라에 팔렸던 다마스는 이거죠. 어디가 너? 요거. 요거지. 이건가? 이건가? 네모 라이트 아니잖아. 동그란 라이트잖아. 그러면 이거네. 예. 다마스가 스즈키 캐리거든요? 근데 스즈키가 GM의 그 글로벌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던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스즈키 알토를 베이스로 해서 나온 티코가 있고, 그 이제 스즈키 차들 많이 땡겨 왔었어요. 그 GM에서 스즈키 소형차는 스즈키, 그 다음에 중형차나 준중형차들은 르망하고 이런 것들은 오펠 카데트 이런 거 많이 땡겨 오고, 지금 현행 왔을 때는 이제 홀덴의 이제 스테이츠맨 있죠. 그거는 홀덴 차를 가져왔죠. 베리타스하고 이런 것들. 아무 소리 안 난다고요? 그럼 급박가가 연결 한번 해봐요. 꾸르르르 맞아. 이게 뜨드드드득 하다가 이게 뭔가 장기 끄득끄득끄득끄득끄득 하면서 억지로 뭔가 회전하는 소리하고 진동이 조금 나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뒤진 거예요. 연료 펌프. 어? 점화 플러그? 응? 엔진을 왜 뜯었대요? 예, 스즈키는, 그러니까 토스카, 스즈키, 쉐보레, 그 다음에 홀덴, 글로벌 네트워크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쉐보레 에피카.